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망쌈대 하이퍼메디컬의 비출구 64강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하이퍼의 선발 투수는 130세 초반 구속의 이현준 투수, 강력한 송구의 손진명 포수, 그리고 망쌈의 1번 김윤교 선수입니다. 상땅, 대시, 원핸드 캐치, 그리고 1루 송구, 1루수 김덕수 선수의 롱다리로 원아웃을 만들고 엄지척을 보냅니다. 하지만 2번 권영래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스틸까지 허용합니다. 풀카운트 승부 끝에 또다시 볼넷을 주고 긴장하는 이현준 투수. 4번 장승희 선수와 대결합니다. 3땅 잘 포구하여 3루 베이스 터치, 그리고 1루 송구. 아, 볼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주자를 3루까지 보냅니다. 1회 위기의 순간, 결과는 히트! 좀 짧은데요? 아, 라이트 플라이로 3아웃이 됩니다. 센스있게 좋아요와 구독을 외치는 나이스 가이 김윤교 포수. 투수는 터프해 보이는 80년 장승희 선수입니다. 1번 이종훈 선수의 타석. 첫 타자부터 볼넷으로 내보내고 앳돼 보이면서 준비 루틴이 재미있는 98년 범석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자 뜹니다. 멋진 슬라이딩과 함께 2루에 안착하고 다시 3루까지 스틸에 성공하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유격수 땅볼 안전하게 처리하여 1루 주자만 아웃시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가 들어와 선취점을 허용하는 망쌈팀입니다. 대량 실점을 막은 거야. 힘 좋아 보이는 97년생 3번 손진명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인코스 변화구에 깜짝 놀랍니다. 한 번 더 피합니다. 풀카운트, 결과는 히트! 아우트 패스트볼을 밀어쳐 깔끔한 호환을 만드는 손진명 선수입니다. 투수의 4번 타자까지 하는 야잘잘 이현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저 볼이 좋은가 봅니다. 다들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히트! 슈퍼캐치를 시도했지만 볼을 떨어뜨리고 다시 유격수가 잡아 베이스터치하고 1루 송구. 아! 1루에선 볼을 놓쳐 세이브 됩니다. 오, 근데 완전 멋진 허슬 플레이였는데요. 다시 볼까요? 아, 원래 야구를 혼자 하는 겁니다. 5번 정재우 선수의 타석. 변화구를 받아쳤습니다. 짧은 타구. 아, 라이트 앞에 떨어지는 무안이 됩니다. 6번 한상진 선수의 타석. 바깥쪽 곽창 원스트라이크와 스틸에 2루에 진로합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변화구에 깜짝 놀라며 삼진에 3아웃이 됩니다. 우대영 선수의 타석으로 2회초 망쌈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바깥쪽 꽉찬 원스트라이크, 파울팁 투스트라이크. 두땅 안전하게 포구하여 1루 송구. 원아웃을 만듭니다. 화이팅 넘치는 이현준 투수, 그리고 타석엔 은들 선수입니다. 아웃 투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낮고 빠른 아우트 패스트볼로 삼진을 만드는 이현준 투수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8번 김태희 선수의 타석입니다. 낮고 빠른 원스트라이크. 변화구에 크게 스윙을 합니다. 루킹 삼진! 낮고 빠른 패스트볼로 연속 삼진을 잡는 이현준 투수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선두 타자는 7번 이승호 선수입니다. 투수 옆을 지나는 타구지만 느린 타구에 이 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맞추고 맙니다. 의대 출신 정도 돼야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는 거죠 뭐.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주자가 나가고 그 사이 3루 도루를 허용합니다. 목걸이가 번쩍번쩍하는 이종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타이밍을 뺏는 변화구, 원스트라이크. 크게 어스윙,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패스트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쓸쓸히 퇴장하는 이종훈 선수. 배트를 몸으로 닦으며 타석에 들어오는 범석원 선수입니다. 히트! 높은 변화구를 받아쳤는데 좌익수 키를 넘기면서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는 이 타점에 냅다 3루까지 뛰어 좌월 3루타를 만드는 범석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 5안을 기록한 3번 손진명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한가운데 초구 패스트볼을 받아쳐 깔끔한 중안으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1타점에 손진명 선수입니다. 투수를 안정시키기 위해 나온 망싸매 감독님 그리고 야잘잘 이현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트 각큰 변화구를 선택했지만 힘없는 타구에 1당으로 3아웃이 됩니다. 풀카운트의 9번 박재민 선수의 타석. 배트가 안 돌았다는 판정입니다.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첫 타석에 3당을 기록한 1번 나이스 가이 김윤규 선수의 타석. 파우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히트! 아, 멋진 다이빙 캐치로 잡아보려 했지만 좋아요와 구독을 외치는 김윤규 선수의 멋진 타구가 좌완이 됩니다. 마스크 센스가. 아우, 볼을 빠뜨려 한 베이스 식질로 합니다. 결국 볼넷을 주고 만루의 위기를 맞는 하이퍼메디컬 팀입니다. 두 땅 홈으로 송구 원아웃. 하지만 홈 따블을 하진 못합니다. 비껴맞은 볼 인필드인가요? 짧은데요? 아, 의도적인지 몸이 안 따르는 건지 원바운드로 잡아 홈에서 아웃을 시키는 퍼스트 김덕수 선수입니다. 매우 좋아하는 투수입니다. 인코스 꽉 찬 원스트라이크. 변화구에 스윙 투스트라이크. 기분 좋아진 투수. 와인드업. 어? 주자 홈으로 뜁니다. 아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타격방이라고 외치는데 볼딜인가요? 뭔가요? 아, 볼로 치고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런다운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아웃이 됩니다. 아우, 너무 복잡한 상황인데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요? 자, 말로! 아, 1득점에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된 건지 심판님한테 직접 들어볼까요? 아니야. 홀드드가 아니고 퍼스트 아까 인플레이인데 득이 됐으면 그냥 인플레이로 가는 거고 손해가 났으면은 정정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인플레이로 가는 거예요. 공격팀 초이스. 네. 초이스 공격팀 초이스로. 약간 득점이 약간 일단 2점 득점이 됐으면 초이스예요. 2점 득점 되고 아웃 될래 아니면 한 점 득점하고 만루로 갈래 이걸 초이스하는 거예요 감독님이 나중에. 아, 그러니까 네. 그 문제는 아까는 네. 내가 근데 잘못하시는 게 볼드드는 아니라는 아니라고.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좀 잠깐 멈췄던 게. 이런 상황에 단순 볼데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확한 정답 댓글을 달아주신 아이디 김동현님에게 언더아머 레깅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은 티그리스의 나진환 감독님이 정릉 선수촌의 발전을 위해 선물해주신다고 합니다. 아우,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많은 댓글들이 달려서 한 명 더 추첨해서 언더아머 레깅스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와 6번 우대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하이패스트볼에 스윙 원스트라이크. 아웃트 낮은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웃트 패스트볼에 삼진으로 공수가 개조됩니다. 3회 말에도 올라온 장승일 투수입니다. 득당 원아웃을 만듭니다. 비껴맞은 볼 애매한 지역입니다. 1루수 김민구 선수의 넓은 수비 범위에 2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9번 김덕수 선수의 타석. 히트! 아! 인코스 패스트볼을 밀어쳤지만 이번에도 김민구 선수의 수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3아웃이 됩니다. 아, 원래 야구를 혼자 하는 겁니다. 후반부가 더 재미있는 다음 편도 바로 올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꼭이요!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언능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